어떤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면은 어떤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이제 신부를 만났고요. 만나고 보니까 참 이렇게 지성도 있고 인격도 있고 여러모로 다 좋고 또 부모님도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부부간의 정이 쌓이고 참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사는 가운데 이 신랑 되시는 분이 이전에 총각 때 만난 옛 애인을 만나게 됐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옛날에 만났던 정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하루 이틀 만나다 보니까 깊은 관계가 됐고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더 문제는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가족들이 모두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분이, 남자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아내도 사랑하고 지금 만나는 이 애인도 사랑한대요. 똑같이 사랑한대요. 어느 한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예, 가정이 깨지는 거죠.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는 거죠. 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다.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결혼 생활이죠. 마찬가지로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던 때도 좋고 지금 신앙 생활은 이것도 좋다. 예, 세상에 탐닉했던 세상의 정욕도 좋고 주님의 말씀도 좋다.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공동체에 다툼과 갈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싸움과 다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단어고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일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기려고,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특별히 너희 지체 중에서.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뭐 손과 팔과 다리가 한 몸에 같이 있는 신체의 부위를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를 지체에 비유합니다. 한 성도가 손에 해당하면 한 성도는 다리에 해당하고, 이렇게 각 성도를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손에 조그만 가시가 박혀서 염증이 나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조그만 염증만 전체 열이 나면 온 데가 다 아픕니다. 그만큼 이 지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유기체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 우리는 성도는 지체예요. 이런 지체는 우리 저 집사님이나 나나 같은 몸인 거죠. 저 집사님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교회에서는 성도 간에 이렇게 지체되어 하나로 되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지내야 되는데 이 지체 간에 서로 싸운대요. 이걸 보고 야고보는 너무너무 개탄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가 있는가, 지체 간에. 그러면서 한탄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는가, 그 원인은 뭐 때문에?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욕. 예, 정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죠. 예,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키워가는데 탐욕스럽고 다투기 좋아하고 남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옛사람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이의 군림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성도 안에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두 마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살짝 이렇게 숨겨놓은 거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게 어떻게 있을 거예요. 표시를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드러내놓고 표시 내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참 열심히 이제 제자훈련 하셔야지 집사님이 되잖아요.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날마다 와서 말씀 배우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참 잘했습니다. 가정집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비자가 이제 끝이 나서 중국에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본인이 일하는 그 가정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 좋은 집을 놔두고 중국 다녀온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좋은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대신 넣어놓고 당신은 내가 있을 동안 있고 내가 오면 나오시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주인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 주인인지 집사님이 신실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중국 갔다 와서 꼭 우리 집에 다시 오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당분간 그동안 집사님 소개해 준 사람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제 중국 갔다 오면은 자기 자리가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두 달, 석 달 후에 다시 왔습니다.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지금 쓰고 있는 사람 계속 쓴대요. 그래서 다시 안 오셔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집사님이요. 이제 식사, 우리가 식사하고 그 후에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교제하는 시간에 이 억울함과 이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그 집에 나 대신에 넣는데 그 집사님 이따가 나오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거기 있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갔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누가 약속을 어긴 걸로 생각을 하죠? 나오겠다고 한 사람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나오겠다고 잠깐 들어간 그 집사매님이 이제 교회에 왔을 때 그분을 막 손가락질 하면서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는가? 남의 자리 뺏었다? 뭐 이제 이렇게 막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니까 이분은 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뺏은 거 아니다. 주인이 나를 쓴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인이 얘기할 때 그 사람보다 내가 일을 더 잘한다고 했고 나를 계속 쓰자고 하는데 내가 막 구태여 뿌리치고 나올 필요는 있는가? 나는 억울하다. 내가 뺏은 게 아니라 주인이 결정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분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때 아주 우리 한중사랑교회 가장 큰 무슨 세계대전처럼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맞다, 어떤 사람 저 사람이 맞다.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뭐 이제 지나간 일이면 끝난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냐. 예, 한창 시끄럽습니다. 두 분 다 날린 거죠. 목사님 제가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억울해요. 제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모두 우리 성도인데. 참 그러니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돈 때문에 생겼습니다. 예, 그 집이 참 좋은 집인가 봐요. 예, 그래서. 예, 그 돈 때문에 놓지 못하죠. 돈 때문에 사람 사이가 상해버렸고, 그 돈 때문에 예, 모든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서로 지체된, 예,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해야 되는 이 지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툼이 생겼고, 싸움이 생겼죠. 오늘 야구부가 그러잖아요. 그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나오냐?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뭡니까? 정욕이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마음이 뭡니까? 정욕이죠. 이 모든 문제는 정욕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 교회 다툼과 싸움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내 개인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그 정욕이 가득한 마음,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 개가 함께 이 마음에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죠. 원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재물을 주시는 것을 그냥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성도의 도리인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정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두 개가 싸워요. 굉장히 피 터지게 싸웁니다. 내 마음에서 두 개의 욕구가 싸우면 내 몸이 편해요?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스트레스는 뭡니까? 만병의 질환이에요. 그러면은요, 마음이 편안해도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고 저절로 고장나는 게 육체인데 내 안에서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으면은 육체적인 질병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생기고요. 이렇게 우울증이 있거나 무슨 이런 마음이 있는 것도 내 안에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리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 육체에는 질병이 생기는 게 하나님 섭리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있습니까? 말 못할 정서 심리적인 고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내 마음에 어떤 두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살금살금 숨어 있습니다. 어떤 게 숨어 있는지 한번 드러내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간음한다고 그래요.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간음이죠. 예,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은 간음인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간음한다는 것.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세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와 원수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이고 싶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신앙하는 척은 하는데 내 마음에 숨겨둔 이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누구와 원수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지옥 간다는 건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멀어지고 좋지 않은 관계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진 자, 간음한 자, 하나님과 원수될 뿐만이 아니라 자,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누가 질투합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시기한다는 건 질투하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한다고 5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헛된 걸로 생각한다. 말씀이 무익하다고 여긴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 읽으면 어때? 그 말씀 들어야 돼? 그 말씀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나한테. 그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주석에는 조롱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마음에 조롱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 이끌려 살아가며 신앙 사는 척하는 이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합니다. 자,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어떤 게 나에게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다가 누가 조금 언짢은 소리 한 소리만 들으면은 당장 그 교회는 여기밖에 없냐? 교회 옮길 생각하십니까? 자, 주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죠? 내 자존심. 예. 여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너무나 엄청난 물질적인 혜택이 있으면 뭐 신앙생활 잠깐 접어두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 평탄할 때는 그게 안 보여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둘 중에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과연 어디를 선택하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헛된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또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지금 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세상의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잔뜩 머리 끝까지 앉아 있으면요, 설교 시간에 말씀 안 들어와요. 그런 상황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니까는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어온 사람은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내 몸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그런 나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말씀에 집중하십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립니까? 듣는 둥 마는 둥 합니까? 여러분들 성경 학습을 중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성경 학습을 할 때 예,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제 들은 거 완전히 오늘 다 잊어버리고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원래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는 좀 관계가 멀어가지고 이 성경책 읽기도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지식을 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성경의 뜻을 얼마나 잘 아는데요. 주님을 사모하시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 이해가 안 되고 안 들어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어떤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갑니까?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읽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이고 간음한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지금 존재한다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자,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이 살인한다는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다고 얘기하죠. 예, 그런 의미로 비유로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애를 써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예, 삶의 형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 많죠. 예, 돈이 있어야 살고요, 먹어야 살고요, 입어야 살고요.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우리는 구하려고 세상에서 완전히 열심히 예, 아주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근데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 거지 뭐 하나님 무슨 상관 있어.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래서 벌어가지고 어디 뭐 투자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은 뭐 경제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 없어. 내가 잘해. 내 힘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고 힘쓰고 평생 살았는데 그래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평생 사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든가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에 대한 답을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내가 필요한 세상의 것을 이렇게 구했는데도 얻지 못함은, 뭐 안 했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갖지 못한다.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 하라냐면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젊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 잘 키우고 싶죠? 그죠? 그래서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남들이 좋다는 학원 보내고 뭐 하고 막 엄청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돈만 가지고 해결하는 게 자녀 잘 키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습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잘 키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한 달의 소득은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식구가 학교도 보내야 되고 아이들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십시오.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돈만 많아가지고 돈 가지고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는 없어도요, 엄마가 지혜로우면 작은 걸 가지고도 잘 관리하고 잘 하면은 굉장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잘 지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기도했는데요, 안 주시던데요? 왜 그렇다 그러죠? 3절에 보세요. 같이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해서 돈 줬더니 그거까지 따서 돈 없는 사람들 앞에서 막 폼재고 으시대요. 안 주죠, 그러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예,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필요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주님 앞에 달라고 했을 때 기도할 수 있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끝. 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1분도 못 하겠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어째요. 보면은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막 혼란스럽고 막 정신이 없어요. 기도할 새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사람 기도를 못하는지 아세요? 6절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다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못 받느냐면은,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물리치고?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가 안 돼요.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십니까?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아, 나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그 마음에는 이 마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그게 뭐죠?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밖에서 바람 피우는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한테 잘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십니까?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믿거나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요. 어떤 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보다 낫다고 여기는 자.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 되심을 알고 인정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죠. 내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말이 안 나온 거는 하나님보다 내가 높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지 뭐 하나님이 해줄 수 있을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그런 교만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저장해놓고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내 마음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두 마음이 있는지 알지를 못한 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신앙 잘하는 것처럼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양 하나로 나는 주님과 좋은 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여러분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 마음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교만한 자가 바로 도와주세요 바로 전환이 안 돼요. 어찌하지 바로 기도가 할 수 있게, 기도만 하면 되죠.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내 마음이 이 구석에 있기 때문에 기도조차 안 되는 거죠. 자, 기도가 안 되십니까? 내 마음, 내가 교만하다는 거 인정하시고요. 자, 그럼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죄인들아, 뭘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자, 손에 피가 묻었어요. 그거를 씻으라는 거죠. 손에 피가 묻었다는 건 뭐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죄를 발견하셔야 되죠. 자,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는 걸 발견하셨습니까? 그걸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게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리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나는 돈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한테 이런 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욕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말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날마다 앉아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서 주님 진단은 하셔야 되죠. 발견하셔야 되죠. 진단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이 안 돼요.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발견하고 주님 도와달라 안 하는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엎드려서.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은요 또 아무 감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기도하라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앉아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진단하시고 발견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회개 기도죠. 그러면은 9절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눈물이 나도록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웃음이 애통으로. 자, 웃음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나을 때 오는 이 포만감 있죠. 그러면서 입이 싹
올라가면서 즐거워하는 세상 것을 취했을 때 오는 그 웃음을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애통함으로. 하나님, 제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애통한 것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예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 기도는 애통함으로 되었어요. 근데 애통함이 안 될 때는 애통함이 될 때까지 앉아서 기도하시면 이 마음에 애통함이 생긴, 하나님 내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기도가 되고요. 눈물이 나고요. 주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는 거죠. 너희 즐거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을 때 그렇게 즐거운 것보다 한 달에 200만 원 받다가 20만 원 올라가면 올라간 그 수입으로 인해서 너무 기분이 짜릿짜릿하고 좋은 그 즐거움이 있죠. 세상에서 받았던 그런 즐거움을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죄에 대한 근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는 그럽니다. 이 교회에서 다툼과 싸움이 나는 것은 우리 성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욕은 교회만 분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고 파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어떤 정욕이 있는지, 어떤 두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로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말로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용서해 주실 때 애통하는 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고요. 주님과 좋은 관계 되어서 화평하고 평화하며 내 개인이 평화롭고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하여 평화롭고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하여 평화로우며 화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며 나의 인생 또한 주 안에서 형통하고 풍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